중국의 국경절 연휴 기간에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 만에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.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 중국인 관광객은 1만 7천여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의 78%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. 국경절 연휴 기간 제주 기점 중국 노선은 8개로 2019년 18개의 44% 수준이지만 사드 보복으로 중단됐던 크루즈는 올해 6척이 입항할 예정입니다. 여기 앉아봐요.